남자 계속 모으고 있었구만. 그냥 어. 공원인가 할 필요 할 필요 없겠다. 나 한번 봐볼까? 근데 이 아저씨 얘, 아니 오니까 멈췄잖여. 오지 마. 나 빨리 나가. 멈췄어. 얘들아 날 봐, 날 보라고. 얘들아. 아니 왜 우리 집 밭에 왜 닭들이 있는겨? 뭔 일이냐 감자 아저씨. 와 이거 끌고 오기 힘들다고. 감자 아저씨 저기서 끌고 오고 있어. 아니 닭 아저씨 같은데 닭 주인. 이제 닭 아저씨인데 저거. 아니 감자가 안 자라다뇨. 거기 아니요. 조심해 여기 잘못 올라. 저 닭 아저씨. 이거 그러면. 이거 근데 어떻게 넣으시게요? 이걸 더 만들어야겠네. 에 바깥에는 블럭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. 하나만? 이형이형 이형이형. 오 드디어 나무 같은 걸 짓기 시작했어. 다 따라가네. 근처 있지마 둘째야. 이제 됐어.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감자 씨가 다가지시로 바뀌었어요? 이리로 들어옴 이렇게 들어옴. 와, 와, 야 얘 닭은 도망간다. 닭 두 마리 도망간 놈들은 다시. 야 얘들아 날 봐, 날 보세요 미친놈아. 와 보라고. 와 날 봐. 뭐야 왜 날 나한테 와? 날 보라고 날. 엄마 빵 가지고 있어서 등에.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빵이 어딨어? 엄마 빵 왜 꽁쳐놔? 빵 없단다. 엄마는 빵 같은 거 없어. 그 수요일날 쉬는 날이었지. 수요일날이. 아 맞아. 자파 좀 쉬는 날이었다. 어 쉬는 와, 날. 버탕 많아졌어. 더 많아졌다. 닭 더 많아졌어. 빨금. 아 조금만. 잠깐만. 이야. 와우. 공원 지어지고 있어. 장난 아니네. 아, 진짜 피곤해. 공원 빨리 지어 아저씨. 아니 파크를 이거 만드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리네. 넓긴 한데 이 아저씨 파크 좀 오래 걸려. 진짜 동물농장부터 만들었어야 했냐고요 첫째야. 아 왜 안 만들어지냐고요. 엄청 늘나봐. 그런가 우리가 뭐. 잔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 근데. 어 맞아 우리 구경해야 돼. 잔다고 해서 아니야 다른 데서 조금씩 일해 일해. 엄마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캐서 팔고. 우리 막내 막내 어깨 넓어. 푸시업 했니?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음질 좀 닮았잖아 이거. 우리 막내가 이거 거의 다 완성돼가는 것 같은데 파크. 야 야 니가 파크를 해야지 다음 것도 짓지. 할 게 많아 친구야. 4,000원짜리 지워줘야 된다고. 오 깜짝이야. 오 이까지 오네 이 아저씨. 진짜 넓다 근데. 아 참아. 내 눈에만 보이나 이거? 축구장 아니야 축구장? 그런 거 같은데. 이거. 네 공원이 땅속에 묻힌 거 같지만 기분 탓이야. 이거 없애주지 않을까? 얼마 안 없애주려고? 없어질 거야. 괜찮아. 공원이 너무 땅속인데. 아 건축 예약할 수 있나? 약간 해저동굴 같은 건가? 원래 이런 거겠지? 아니요 닭 아저씨 원래 이렇진 않았다. 괜찮아 저거 나름대로 좋아. 건물은 없애주는데 이건 안 없애주나 봐. 아 동물농장 이 닭집 옆에다가 해놓을까? 좋은 생각이야. 그래도 괜찮은 거 같긴 한데. 아 멋있을게요. 거기도 뭐 동물 소리 계속 나겠지. 이미 동물 농장이 되어 있어서 여긴. 여기 동물 농장으로 하자. 달걀 왕정 많다. 닭 아저씨 달걀 좀 뿌려봐요. 달걀? 이거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. 이거 근데 호박도 있고 그런데 호박도 이거 심어지나? 그 씨앗은 다 안 돼요. 응? 아 씨앗은 안 돼요? 무조건 응. 그거예요. 응? 어 나왔어! 나왔다! 어! 응? 방금 죽일 뻔했어요. 어! 두 마리! 오케이 세 마리 총 세 마리. 응? 아 네 마리요. 네 마리인가? 네 마리요. 오케이 괜찮네. 아 이거 어떻게 할지 알겠다. 근데 여기 어디에 딱 짓는 게 적당할라나?
오, 여기 벤치 생겼어, 벤치! 이야... 그게 뭐지요? 여기다 해야겠다. 이 벤치 안 앉아 왜 난? 이야, 여기 좋네. 이렇게 앉아야지. 너 어떻게 앉았냐? 중간폭에 걸쳐 앉아야지. 아, 이렇게? 와... 됐다. 예약해놨어. 둘째야, 근데 엄마랑 너랑 앉으니까 왜 가득 차는 거 같냐? 이거 3인용 같은데. 엄마 때문에 차는 거야. 아, 무슨 말이야? 아, 이 벤치야. 언니 어깨 좀 접으세요. 너랑 나랑 앉으니까 이거 가득 차는 거 같은데. 아니, 이거 3인용 같은데. 오, 대박이다 근데 이거. 되게 잘 해놨다. 아, 맞아. 물 줘야지, 밭에. 아, 우리 물 안 줬어? 아, 물 안 줬구나. 막내 열심히 하네. 어, 잘하고 있어. 내가 물 줬다. 이거? 와. 야, 여기 조명도 있어. 간다. 그래도 일할 거야. 뭐야, 이거 오이에 물 안 들어가 있는데 있었다. 저기 혹시 첫째 눈이 멀었니? 눈이 멀었어요. 우리 첫째를 위해 좀 자자. 자요. 그러면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나? 이거 먹어봐. 음식을 먹으면 괜찮아지지도. 이거? 안 아닐 것 같은데. 이거 팔아야지. 미친. 자자. 역시 우리 첫째요. 알뜰살뜰 하잖요. 자야지. 자자 얘들아. 자자. 다 한겨. 자자. 수요일 날은 어차피 상점이 그 잡화점 안 열어가지고 자야 돼. 하루 보내자. 지금 자면 하루 지나겠지? 19일. 막둥아. 오케이. 엄마 아직도 눈이 안 보여. 와, 비 온다. 대박이야. 야, 사과 12개나 팔았어. 어, 감자 자랐다. 엄마 눈이 안 보여. 오! 미쳤다. 아니 왜? 첫째 눈이 아직도 안 보여. 감자 다 자란 거 맞아, 엄마? 어, 됐네. 감자 그러니까 그 자란 것만. 네. 감자가 원래 여러 개씩 나오는데. 야, 이거 하나씩 나오는 거 실화냐? 스타트밸브라서 하나씩 나오는 거 같은데. 스타트밸브라서. 이럴 수가. 뭔가 여러 개 나오는 감자를 기대했는데. 감자죠, 감자. 감자 엄청 많이 재배됐다. 이거 다 팔게요, 엄마. 오케이, 오케이. 팔자, 팔자. 우리 부자 돼, 부자. 아, 부자 내자. 감자 심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. 그러면은 아닌가? 와, 그럼 밀이 약간 놀이 스름해졌어. 한 달 지난 우리 밀 부자 돼 이거. 가자라면. 무르스름하니 밀이 좀 됐어. 아, 밀 좀 빨리 익혀달라고요. 구워서 팔, 구워서 파는, 안 구워서 파는 똑같은 가격 아니야? 아, 조금 틀리지 않나? 아닌가? 아까 똑같았던 것 같은데? 아니야? 그 파크! 뭐야, 와! 파크 완성됐어? 어, 그리고 농장 짓고 있나? 아, 농장 아직 안 짓네. 아, 또 짓고 있어. 이래라. 아니, 이 아저씨. 오, 파도 아니, 파크! 파크 나무 겁나 큰 거 짓는데, 여기? 아닌가? 그니까. 알겨. 야, 이거 파크에서 아, 나무 캐시 있는 거 아니여? 며칠 동안 지어요. 일단 닭이 우리... 많이 필요하니까 달걀 나중에 어차피 많이 나오니까 이거 쓸게. 지금 필요 없으니까. 네네. 왜 달걀 안 나가? 응? 달걀 미래 건축가님이 화내시잖이요. 달걀이 안 나가. 나간다. 닭광이야. 아, 여기도 입구였네. 아버님 제가 할게요. 아버님은 손 대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닭광이야. 슬퍼. 여기 입구였는데 막혀가지고 길이 끊겼어요. 야, 이제 부셔줘야지. 어? 됐다. 아, 이 사람은 집다 마른겨. 바꿔. 우리가 이거 고쳐줘야겠구만. 파크 좀 고쳐줘야겠다. 자, 이거 다 고치고. 와, 근데 여기 진짜 이상한 대지였는데 점점 이뻐진다. 이쪽 지역도. 맞아. 아, 약간 진짜 사람 사는 마을처럼 점점 유분이 바뀌고 있긴 한. 어, 지면이 바뀌고 있어.
맞아. 뭔가 진짜 말 짓는 기분이야. 기분이 오묘함. 맞아. 마을 만들기 특집. 나만의 마을 만들기. 건축 이런 거 되게 자동으로 지어지는 것도 신기해요. 오. 그 막궁아 길 좀 내봐라. 아, 좀 조용히 하세요. 어머니 알아서 하니까. 우리 막내가 사춘기야, 엄마. 찍고 있었어, 막둥이? 몰랐네, 마음이 아니야. 아, 어머니 노스페이스 패딩 사달라고요. 맘마미안. 엄마는 노스페이스 패딩 안 입는다. 사우스 패딩만 입어. 에? 아니, 친구들은 다 노스페이스 패딩 입었다고요. 아니, 너 친구가 있었죠? 아, 근데 공원이 진짜 오래 걸리네, 이 아저씨. 다른 거부터 해달라. 우리밖에 안 남았어. 돈 빌려주고 지금 못 받은 것도 화나는데 의미까지 그러면 안 되지요. 우리 여기 아무도 빚쟁이한테 쫓겨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왔는데 친구 어디시죠? 아, 이때 어? 요즘 페이스북으로 다 대화할 수 있어요. 1700원. 아, 엄마 1700원으로 뭐 할까? 1700원으로 우리 밀 살까? 뭐 할 수 있지? 얘 씨앗 좀 사자. 우리 먹을 것 좀 사자. 아니 감작했으니까 이제 더 심어야지. 여기 누구 생겼다. 뭐. 아 일단 일단 돈 안 써볼게. 일단 쓰지 말고 모아봐요. NPC 생겼어? 여기 있어. 누구 있어? NPC. 아 나 느려. 뛰어다녀. 이거 공을 사는 사람인 겸? 아 잠깐만. 아저씨 어디가? 안녕하세요. 어디 가나요? 지금 더 이상 기쁠 수 없어요. 이곳 양털 달걀 우유 품질 좋아요. 우리 고향 바닐라 여기 물건 좋아해요. 나 고향 물건도 좋아해요. 거래 원해요. 아 여기 약간 마녀 같은 앤가? 양털 달걀 우유 품질이 좋대. 우리 고향 바닐라 여기 물건 좋아해요? 아 달걀은 우리가 특산물인데 달걀 겁나 많이 나오는데 저기. 그러니까 우리 달걀 사나 보다. 그 거기서 안 사는 상품 사는 거 아니야 얘가? 우리가 여기서 달걀 파나 여기서 파나 봐. 근데 지금 오픈 시간이 아닌가? 얘 어디 도망갔어? 야 아직 안 지어져서 그런가 봐요. 다 아직 더 짓고 있긴 해요 이게. 아니야 아, 다 아니야, 지었어 아니야. 다 짓고 지금 옆에 동물농장 짓고 있어. 뭐야 그럼 얘 어디 갔어? 걔 가출했슈. 도망간 거야? 비 와서 설마 비 피하러 간 건가? 와 야 여기 너무 목장 짓네. 목장 지어. 아 여기 뒤 좀 뒤 좀 막자. 여기 저거 캐면은 밀 아홉 개 얻을 수 있어. 안돼 버텨야 돼. 거야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. 버텨야 돼요. 좀 다가 아저씨 왜 아파? 근데 이거. 저거 심어 놓으면 동물들이 저거 먹고 자라나? 건초 도미가? 아니요 그거는 먹기는 안 될 텐데. 그건 아닌가? 멋 아니요 멋. 우리 농장이 떠 있으니까 좀 농장을. 버텨야 농장 어떻게 지었는데 여기 떠 있냐? 농장이 떠있어요. 개간 사업해야 돼요. 자 농장 다 이렇게 해줄게요. 잘못 지었어. 우리 돈은 얼마 있어요? 이거 돈 있으면은 막 씨앗도 더 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? 모르겠네. 나 돈이 있는데 거래가 안 돼요. 얼마 있어 머싸 막내? 2,000원 있어요. 야 2,000원 있으면 말 내줘야지. 그거 써야지. 일로와. 2,000원 있으면 써야지. 야. 뭐다 캐스트를 안 깨서 상점을 못 해온 거 같은데. 안 돼. 너 왜 네가 팔았냐? 너 그러니까 왜 네가 팔았어? 아 너네들은 안 돼. 나만 돼. 막 그래. 난 내가 살 수 있는 줄 알았지. 야 너네 퀘스트 안 했으면 이거 다 되지 않아? 이거 여기 꽃 져가지고 이거 순무 씨앗 얻을 수 있잖아. 그럼 너네 나 말고. 우리는 아예 목장 그 목수부터 지어야 되는데 이 마을에 목수를 지으면 오류가 걸려. 목수는 못 짓는 거야. 젠장이네. 내가 다 해줘야 되네. 2,000원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? 2,000원? 고이 간직해놔. 용돈이요 PC방가 메시아 이거 상점도 어, 이용 안 돼 여기? 안 돼요. 상점 이용 안 돼요. 감자 순무 감자가 돈 많이 벌릴 것 같은데. 아니면 짓는 거 빼고 퀘스트를 다 해보던가. 짓는 거 빼고 퀘스트? 다 해봐시오. 안돼 아예. 일단 지어야 돼. 목공소부터. 아 돈이 있으니까. 근데 내가 전현석한테 지금 짓는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전현석 이미 나갔네. 일하고 있어요?
방산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어야겠다. 안 돼! 상점 오픈 시간 끝났어. 어? 레알? 벌써? 아이 상점 시간 끝났네. 야, 왜 이렇게 빠르구나. 일찍 닫아? 5시에 닫아. 그니까 아니 우리도 지금 얘는 5시 반까지 끝났어. 우리 하루 자야 돼 지금. 얘들아 자자. 알겠슈. 꿀잠. 언니, 언니 나갔다 와야겠다. 언니 아니 언니 저기 아 저기 나무가 겁나 많네요. 저 나무 언제 갔지? 야 저거 뭐야? 너가 캐야지. 너가 만들었으니까. 아, 안 돼요. 아, 언니가 앉아가지고 공기청정기예요. 손에 계속 누워있었구나. 어 잠깐. 와! 오 오이 다 자란 것 같은데? 다 팔렸어. 나 9,000원 벌었어. 오이 다 자랐다 이거. 오이 자랐다. 야 오이 다 자랐다 오이. 오 이거 오이 뭐야 계속 돼. 와 이거 오이 개꿀이네. 야 개꿀이었네 오이가. 이씨. 야 오이 오이 살아. 야 오이가 개꿀이네 씨. 오이 살아 오이 오이 오이. 아니면 여러 번 키면 사라지는 거 아님? 여기 살아. 됐다. 아니 이거 스타드밸리 시스템이면 오이 아마 계속해질 거예요. 이거 여름 될 때까지. 와. 아니, 어. 아 근데 여름 얼마 안 여름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? 10일 뒤에 여름 끝나? 28일일걸요? 8일일걸? 야 이거 봄 식물이지 이거. 네 엄마 틀렸어 얘는. 이제 밀농사 해야 돼. 아 그래요? 어. 아 근데 좀 있으면은 다음 작물도 야, 나오고 그럴게요. 그 아, 첫째야 그래? 그 오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 좀 있다가. 알겠지? 오, 언제까지 키울 수 있는지 작물이. 봄이를 써 아까. 오이 봄. 오이는 봄. 그거 감자 아니었어요? 감자 그래서 키운 거 아니요? 한번 봐보자 오이. 아니 오이도 마찬가지. 지인이 아닌가? 한번 봐야겠지요. 저희 한번 가볼게. 동물농장 가보자. 9시. 오! 9시 거의 가야지. 많이 자랐다. 어, 이 아저씨 여기 있네, 지금... 이제? 아니, 이거 왜 사탕수수가 안 자라는 겨? 이 아저씨 아직 그 매장품이고 있네. 게 아닐까? 어? 잔디를 캐려면 낫이 있어야 된다는데? 낫 있지 아니요? 어, 첫째가? 이거... 있었는데? 캤는데 왜 이러지? 상점 오 된다 된다 된다. 뭐야 달걀 세 개 달걀 하나라는데 품질 좋은. 아니, 달걀 원래 뭐야. 아 이거 품질 좋은 게 있네. 뭐야 우유 세 개에 우유 이렇게 크게 되네. 야 이제 달걀 팔 수 있네. 어 일로 와봐. 이거 코인 바꿔준다. 이거 나 이거 뭐야 골드 코인 뭐야. 뭔가 그 나중에 퀘스트를 하면은 받는 게 아닐까? 퀘스트 같은 걸 하면 어 그런 건가 보네. 환전을 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데. 우리 이제 어, 앞으로 얘... 달걀 바꿀 수 있는 거? 야 얘는 이제 얘는 말 걸어줘. 얘들이요. 어 얘는 된디요. 얘는 된다. 오 아 그걸로 우리 주는 거 아니야? 오 얘 얘 얘 걸 이제 이따가 사줘야 되겠네. 그 골드 내가 돈이 있어. 줘봐 줘봐. 아 그런데 머스타도 이제 돈 벌면은 줄 수 있다. 근데 이거 교환되냐고. 근데 이거 골드 코인 아무것도 못 하는데 내가 저기다 넣는 건가? 골드 코인을? 내 골드 코인 다시 넣으면 바뀌지 않으려나? 바뀔 것 같은데. 해볼게. 오 넣어진다. 진짜네. 야 다음날 바뀌냐고요. 오 개꿀이네. 와 뭐 이렇게 먹으시오? 멀티 시스템 되어있네. 아니 언니 뭐 먹으시오? 뭐 침 먹었어 언니 침 먹었다. 아니 근데 형님 이거 달걀 모아야겠다. 달걀 피질이 안 되는디요? 형님 일로 와보시오. 난 텍사스 출신이야. 넌 어디 출신이야? 이곳에 초대해서 고마워. 나는 짐이야. 동물농장 운영하지. 이 소를 선물로 줄게. 방법을 오? 알려줘요. 그러면 내가 오? 자세히 알려줄게. 기초는 쉬워. 잘 먹이고 잘 돌봐주면 돼. 그리고 자주 씻겨줘야 되지. 사료를 손으로 직접 준다면 소가 좋아할 거야. 하지만 구유에 사료를 담아둘 수가 있어. 자 소가 좋아할 때까지 이 털빗을 가지고 닦아줘. 우와 소다! 우와 뭐야? 아니 여기서 소를 어떻게 해 우리? 아 여기에서 나오나 봐. 묶어뒀어.
그래요? 입고 나왔어요? 대기요! 집어넣어 들어가 수수아 넣어 문 닫아 나는? 닭 아저씨도 넣어 아 돼지 귀여워 사료 사료 먹였어 야 딱 귀여워 뭐야 얘 너 입에 나오는 이런 미친 근데 얘 묶어놔서 어? 어차피 괜찮아 어. 이렇게 나 아 묶어놨으니까 아, 일단 어쩔 수 없이 블럭을 부숴놔야겠구만 어 어쩔 수 없이 어 야 나갔는데 야 이거 뭐야 얘 이거 야 뭐야 야, 끈 어디 갔어 끈 뭐야 끈 끈 여기다 묶어놓을게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어 귀엽다 어, 야 빗어줘봐 첫째야 빗어줄 수 있냐 빗어줬어 계속 빗어줬어 아 귀엽네 소 잘했어 이제 소를 다루는 법을 아는 걸로 보이네 소들에게 매일 우유를 얻을 수 있어 착유기를 들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있으면 우유를 짜낼 수 있어 소들에게 애정을 주고 키운다면 더 큰 우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맞다 우유가 탐실해 보이는 기우 야 이거 착유기 야 짜자 열로 짜 어 짰어 아따 젖이 잘 나오네요 모모우유래 모모우유 야 착유기 이거 꽉 찼다는데 뭐야? 지금 못 쓰는 건가? 거기 뭐 양동이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를 이제 좀 옮겨야 될 거 같은데 어딘가로 어디에 옮겨? 엄마 양동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얘 물어봐야지 여기에 좋은 생각이요 우유를 짜낸 다음에 다시 오라는데? 이거 양동이 너 나 우유 짰어 잘했어 그리고 날이 좋을 때는 산책시키고 비 내릴 때는 건물로 들어놓는 걸 잊지 마 비 내릴 때는 건물에 넣어놔야 된대 새끼를 동물을 낫게 그래? 하고 싶을 때는 미라클 포션을 구입해서 주면 돼 내가 알려줄 건 여기까지라는데 저희 너무 이렇게 가둬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착유기 그럼 좀 늘려줘야겠고 어 야 큰 우유 됐다 지금 좋은 생각이야 지붕도 미리 만들어두자 얘 그 비 맞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산책시켜줘야 된대 이렇게 밖에도 있어야 돼 아니 이 아저씨 왜 여기까지 놀러왔음? 다쳤어 얘 뭐야 어 상점 있다 사료 100원이야 소 특식 야 소 3,000원이네 어 야 구유 이거 사야 되겠다 뭐야 몇 대로 지수 아 뭐야 구유 내가 원래 있는데 사버렸네 야 얘 너무 좁아 얘들아 그 정도면 넓은 거예요. 우리는 우리 지금 우리 집보다 넓구먼. 아니 얘 구유를 못 지금 어 사람보다 동물이 더 잘 사면 되겠슈? 아니 이거 얘 구유를 못 나. 왜... 밥통은 놔야지. 밥통은 놔야지. 이게 뭐 넣는 거지 근데? 야 근데 우리 집은 왜 안 지워지냐 이 아저씨. 사료. 우리 집은 없어요. 되게 전망 좋은 곳에서 다 채워놨어. 아, 좋네. 아, 나간다. 다들 아니야, 묶어져 있어. 어, 오이 캐슈 이거? 됐다. 일단. 근데 그거 너무 넓게 하면 우리가 여길 못 들어가잖아요, 선생님. 아니야,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죠. 그냥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, 맞다. 어, 좋은데? 어, 느낌이 괜찮은데? 이렇게 하니까. 어. 얘와 관련된 아이템을 여기 상자를 만들어놔야겠다 느낌 소 굿이요 농사에 관련된 상자를 여기다 만들어놓을게 어우 언니 알파벳도 아시죠? 언니가 옛날에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달걀, 우유, 착유기, 사료 지금 못해요 빗, 빗어줘야지 야 가끔씩 빗어줘야 돼 좋은 생각이다 산책도 한 번씩 시켜줘야 돼 맞다 대가리에 와꾸치를 좀 해줘야겠구만 야 상자 너무 여기다 놨나? 다른 데다 놨을까? 우리 첫째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아는구만 거기서 그런 소리 하네 너 그거 알아? 소리 끌고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목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아 진짜? 아 그러니까 멀리 그러니까 자기 혼자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소 아래에 있으면은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줄이 끊어진대요 아이씨 쩌네? 야 캔디스랑 지미랑 썸인갑이요 어? 잔디에는 아니, 물을 줄 필요가 있대 팁이래 야 자기랑 무슨 짐이랑 같이 우유 짜기를 해봤다는디? 짐이요? 어. 우리 저쪽에 하자 뭐 오야 근데... 달걀 잘한다 달걀 이거 달걀 딱 해야 돼 점점 때. NPC들 많아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진짜 말 늘어나는 느낌 됐나 그러니까 말 진짜 늘어나는 거 같아 자
와,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회차에 더 이어서 하자. 왜냐면 오늘 수님님 생일이라 수님님 방송 밀어줘야 되거든. 와, 너무 재밌어서 다음번에 할 게 너무 많다. 8,000원으로 뭐 해놓을지 마무리는 해놓고 하자. 맞아, 우리 좀 뭐 해놓을 거는 꼭 하자. 아, 이거 뭐 지어놓을 거 지어놔야 돼. 시계방도 생겼네. 양계장 카페 지어보자. 카페 카페? 카페 만 원이야. 양계장. 아, 만 원이네. 양계장 이거 해놓고. 음흠. 물 안 줬다는데 누구 물 안 줬대? 소 물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지? 우리 여기 물 안 그래. 줬어. 작물 아 작물 미친 작물 물 그러네. 어 뭐야, 야 5시 지나가지고 이거 안 돼. 젠장 못 샀네. 못 심었다. 우리 너무 오이 캐고 신났었네. 아, 이거 피로도가 높으니까 물을 주다가. 나 침대에서 일어났어. 뻗어서 나 이제 보이지 않아. 아, 나 엄마도 안 보여요. 뭐야, 한번 침대 갔다 와. 나 순간이동 됐어. 침대 됐어. 어, 나 배고파서 순간이동 하는데. 아, 너무 배고프면 순간이동 되는 거야 저절로? 자, 침대로? 아, 나 배고파서 피 아, 뭐야 나 순간이동 됐어. 피곤하면. 아, 어, 피곤하면 강제로 취침시키네. 어, 쓰러졌어. 기절했어 나. 엄마 이렇게 약해요. 아, 근데 이거 밥도 다 해놔야 돼. 미친, 밥 매일 넣냐고요. 내가 다 마무리하고. 아, 마무리하고 와. 부자들라면 어쩔 수 없어요. 아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회차에는 좀 더 이 마을을 더 완성시켜 보도록 하죠. 아, 근데 마구잡이로 지었는데 이뻐. 어, 어, 근데 진짜 나 너무 재밌다 이 모드. 되게 재밌어. 아, 근데 우리 호감도 올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. 결혼도 하자 우리. 나 장가 보내고 싶어 너네. 네? 싫어요 언니.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. 호랑 살 거예요. 핸디스 어때요? 자, 다음에 봬요. 안녕. 빠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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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잉.